안녕하십니까, 잿벌입니다. 오늘 산타페 6인승을 갖고 나왔습니다. 여러분, 날씨가 이렇게 추운데 촬영할 수 있어요? 차나 잘못 알고 있네. 어? 지금이 비록 날씨가 영하 15도지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은 안방이란 말이야. 지치지만 이 명은 몰라? 어디서 들어본 것 같다. 나도 며칠 전에 들었어. 여러분, 최강 한파가 몰려왔습니다. 손가락을 주머니에 넣고 싶지만 여러분들 또 재밌는 시청을 위해서 비록 영하 15도지만 아주 재미나게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갖고 온 차가 이제 드디어 페이스리프트 된 산타페 2022년형 그것도 캘리그래피가 최고 등급이란 뜻이야. 그 등급 차이를 알아? 이제 말해줘봐. 이 차가 이제 2.5 터보 4륜의 완전 풀옵션인데 최하 등급이 익스클루시브, 중간 등급이 프레스티지, 그리고 오늘 갖고 온게 캘리그래피. 근데 웃기지 않아요? 이제는 최하 등급을 사도 익스클루시브라는 이름을 주는 거야. 익스클루시브 뭔가 벤츠에선 최상 등급이잖아. 이렇게 이름 네이밍을 고급을 줘가지고 최하 등급을 사도 이 녀석은 고급화된 차다, 더 고급화된 네이밍을 준 거야. 이 차가야 또 2.5 엔진이잖아요. 우리가 갖고 있는 GV80하고 같은 엔진이야. 완전히 똑같은? 하지만 세링이 다르지, 세링. 얘는 전륜 기반이고 이제 GV80은 후륜 기반이기 때문에 과연 같은 2.5 엔진의 주행감은 좀 어떨까? 이 차를 좀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무려 지금 주문하면은 9개월이 걸린답니다, 여러분. 그런데 또 이 라이벌 있잖아, 그 기아 소렌토. 그거 얼마나 걸린 줄 알아요? 1년 넘게. 거의 군대 아니야, 이거? 내 자식 군대 보내놓고 차 받을 때, 자식 제대할 때 차랑 같이 나와. 아빠, 엄마, 나 제대했어. 우리 아들 왔구나. 이제 난 차부터 보러 갈란다. 이 정도를 기다려야 되는 거야. 요즘 차 받기가 진짜 하늘의 별따기인 거야. 진짜? 그 소렌토나 산타페가 또 워낙 인기차다 보니까 산타페가 좀 더 조금 기다리기 때문에 이제 산타페로 좀 많이 넘어오고 있다고 그래요. 과연 이 산타페급에서 6인승은 어느 정도 공간을 줄 것 같아? 그게 기대되지 않아? 사람들이 6인승 많이 찾거든요. GV80 6인승과 어떤 차이점이 있을지 그런 것들 오늘 한번 제대로 제가 파헤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옛날에 내가 제니트 G80 스포츠 패키지 탔었잖아. 그것처럼 다크크롬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다크크롬이 되게 고급스럽다, 생각보다. 그래서 이 H마크까지 다크크롬으로 해줬으면은 아마 진짜 멋있었을 거야. 아니면 아예 블랙 처리를 하던가. 하지만 요거에는 정말 굳은 그 심지가 있나 봐, 현대에서. 절대 바뀌지 않아. 근데 요 다크크롬도 이쁜데 이 눈빛 봐봐요. 이 눈빛. 이 눈빛 뭔가 그 뭔가 메이커 막 그런 거 같지 않아? 근데 난 이 눈이 되게 익숙해. 왜 왜? 눈이 쫙 찢어진 게 잿벌 눈 같아. 그치? 그리고 정말 이거 형상을 악어의 눈물. 용의 눈물로 하자. 용의 눈물. 이게 좀 이렇게 눈물 형식으로 이렇게 밑에가 이어지게 했는데 솔직히 소렌토가 이뻐? 이게 이뻐? 여자의 눈으로 봤을 때? 소렌토로 보여줘. 소렌토 자료 영상으로 나가고 있어요. 소렌토가 이쁩니까? 산타페 전면이 이쁩니까? 저는 솔직히 아직은 그 소렌토의 그 남성스러운 면이 멋있긴 하거든? 근데 군대처럼 그렇게 기다리라고 하면 나도 산타페 그럴 것 같아. 아니, 어떻게 보면은 팰리세이드의 미니미 형이기는 한데 여러분, 실제로 보면은 이 차 사이즈 되게 크거든요? 산타페랑 소렌토 요 급에서 난 굳이 팰리세이드로 갈 필요가 있나? 6인승이 나오면은. 왠지 알아요? 2열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2열 보면은 깜짝 놀래. 이 정도면은 진짜 굳이 카니발까지 갈 필요도 없겠다. 산타페면 해결이 된다. 이 정도 사이즈고. 이 휠은 많이 본 것 같아. 맞지? 익숙한 휠. 흔한 휠이기는 한데 요 차체에 20인치가 들어가니까 GV80 20인치보다 더 이쁜 것 같아. 요 타이어 폭이랑 요 비율이 좀 잘 맞아가지고 GV80 20인치 좀 작아 보이는 효과가 있어요. 근데 얘는 진짜 딱 맞는 느낌? 그리고 좀 더 오버사이즈 된 느낌이에요. 현대 얘네가 상위급으로 가면 휠 디자인이 잘 뽑더라고. 근데 하급으로 가잖아. 그럼 휠 디자인이 아주 폭망이야. 근데 요 정도 디자인은 봐줄만 하지? 요 너무 이쁩니다, 여러분. 진짜 실내 탔습니다. 외관 촬영이 이렇게 빨리 끝날 줄이야. 일단은 변한 게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예전 모델하고. 페이스리프트 하냐? 거의 그냥 6인승, 가운데 자리가 갈라졌다. 요 정도 하고, 이 6인승의 옵션가가 75만 원밖에 안 하더라고요. 무조건 넣어야 되는 거지. 75만 원이면은. 나 여기 가운데를 보고 옛날에 카세트 테이프 생각나지 않아? 버튼 엄청 많다? 우리 옛날에 집에 있던 오디오? 너무 이건 진짜 직관으로 끝냈다, 모든 거를. 처음에 이거 찾을 때 한참 헤매잖아. 이건 요 버튼, 이건 어디 있고, 이건 재생, 뒤로 감기. 동시에 두 개 누르면 뭔지 알지? 요 실내는 솔직히 한번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구식의 느낌이 좀 나죠, 요쪽 부분이. 핸들. 최근에 본 핸들 중에 가장, 가장 아쉽다. 아쉽다. 아까는 못생겼다며. 그러면 현대에서 차 못 받을까봐. 나도 좀 동감을 하는 게 너무나 그냥 나는 현대요. 너무 아무 디자인도 없이. 그래서 이 차를 보면서 난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솔직히 그냥 부모님 좀 사드리고 싶다. 그리고 정말 이거 패밀리카로 한 대 논다면은 이것도 나쁘지 않겠다. 하지만 나 혼자 좀 가오를 살리면서 타기에는 디자인이 좀 아쉽다. 여기만 좀 바뀌었으면 좋겠지, 이렇게. 딱 탔을 때 와 예쁘다. 이런 느낌은 없었어. 국산 차 밖에 수납 공간이 디젤. 이쪽은 나 이쪽 우물인 줄 알았잖아, 우물. 한번 손 빠지면 못 튀어나와. 진짜 이거 봐. 우물인 줄 알았잖아. 한번 빠지면 여러분 못 끼어나와. 깊다. 진짜 깊어. 그러니까 이게 국산차의 장점 이런 거 아니었어요? 맞아. 그리고 요 밑에 공간까지. 요 밑에도 이제 공간을 따로 줬고. 여기
저희도 그 G280처럼 이렇게 공간이 있어. 어. 그리고 제 최강이 뭔지 알아? 나는 이 공간이에요. 아, 여기 진짜 많이 쓰지? 솔직히 요즘에 조수석 탄 사람들이 마스크를 딱 벗었어. 놀 데 없다. 이 차는 여기 보시면은 그냥 마스크 벗어서 여기다 딱 놓으면 되는 거야, 바로. 핸드폰이랑. 그럼 되게 편하겠지? 오히려 이런 실용 공간이 진짜 좋아요. 제일 중요한 2열을 가봐야죠. 2열이 제일 궁금하니까. 이쪽은 다른 데서 많이 했어요. 어이, 아줌마. 어이, 아줌마. 네, 왜요? 어때요? 가오 좀 살아요? 아, 독립이네? 어, 그리고 되게 넓지 않아요, 진짜? 저는 일단은 요 산타페에 뒤에 이 2열이 왜 좋냐면은 난 이 가운데 공간이 있는 게 좋아. GV80은 아예 막혀 있었잖아. 꽉 막혔잖아. 이쪽이 뚫려 있으면은 진짜 그냥 애들 같은 경우는 3열 가기 진짜 편하거든.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 이렇게 있다고 무조건 패밀리카로 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한 살에서 한 다섯 살 사이까지는 오히려 6인승이 비추야. 왜냐면 케어할 수가 없잖아, 좀. 아, 혼자서 앉아있고 이제 케어를 크게 안 해줘도 되면은 이제 이런 독립 시트를 추천을 해요. 그리고 이게 대박인 게 내 무릎 공간 어때? 어때? 여유 있다. 어, 여유 있지? 어때? 편해? 어, 진짜 엄청 편해. 장거리도 탈만하다. 아, 굳이 팰리세이드나 그런 거 갈 필요가 없는 거지. 여러분, 실내 블랙이라 좀 이게 색깔이 이런데 이쁜 색 진짜 많았잖아. 그 실내 막 이게 베이지색도 있고 그다음에 브라운 색깔도 있고. 근데 우리는 진짜 어두칙칙하네. 블랙이라서. 아, 제일 궁금한데 3열은 어느 정도일까? 3열은 진짜 사람이 과연 탈만할까? 과연 저기도 어른들이 타면서 행복해할 수 있을까? 그걸 한번 보도록 하죠. 이거 나 대신 하면 안 돼? 어때? 그건 안 돼. Nope. 나 진짜 이거 한 번. 안 돼. 어. 3열 할 때마다 눈이 비가 나가지고. 큰일 났어요. 왜, 왜요? 배터리가 없어. 한 칸. 어? 아마추어야? 아마추어지. 아니, 캠핑을 기본적으로, 어?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와. 내 차에는 왜 없어요? 차량 12시간 가자. 내 차에는 없냐고. 어떤 거? 아, 저 배터리 충전하는 거야? 이거 220V. 아, 이거? 이거는 이제 진짜 캠핑을 좀 갈래? 당신 캠핑 갈 거야? 우린 안 가잖아. 차 안 갈. 망설여진다. 촬영 중에 배터리가 진짜 다 나갔거든요. 진짜로 풀 충전 중인데 오늘 12시간 촬영 들어갑니다. 계속 충전. 충전 아, 촬영. 충전 촬영. 충전 촬영. 마음의 준비 돼 있지? 열정. 우리는 영하 15도지만 시청자들은 뭐라고? 안방이시다. 어, 안방이라. 지치지 마. 알았지? 지독한 3열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열정 열정. 목 뒤에 뭐예요? 이거? 아, 뭐 쓰레기가 들어있어? 와, 약한 모습. 이거 없으면 죽어. 내가 아, 그거 죽어. 이거 없으면. 내가 옛날에 그거 줄 때 아, 이거 필요 없어 하더니 거기다가 그렇게. 유행인 한 줄 라인 요쪽이 이거는 요즘 좀 대세긴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요 차는 풀옵션이기 때문에 차 가격만 4,300만 원대예요. 굳이 이렇게 풀옵션으로 4,300만 원대까지는 안 가도 되긴 해요. 하지만 요 정도 가격대에서 고르려면은 팰리세이드 가면 솔직히 거의 5,000 가격대고. 그러니까 좀 선택지가 없죠. 요거 아니면 소렌토인 거지. 가족차로 하려면은. 자, 가보자. 과연 6인승의 트렁크 크기는 어느 정도 되는지. 진짜 광활하지 않아요? 이 정도면 캠핑 가능이잖아요. 우리 근데 그 캠핑은 언제 가봐요? 얘기 좀 해줘봐요. 내년에는 한번 가볼까? 우리는 모든 조건이 다 맞아야 돼. 땀이 나도 안 되고, 너무 추워도 안 되고, 모기가 있어도 안 되고, 그리고 잘 때 너무 불편해도 안 되고, 여기다 거의 AT 침대 매트리스 갖다 놔야 우리 갈 거. 너무 귀찮아 해가지고. 그럼 나 2열까지 접었을 때 어느 정도 나오는지 진짜 궁금하다. 자, 이렇게 딱 세웠었다. 어때? 어, 간단하네. 응, 요 정도 공간이면은 6명이서 많은 짐을 싣긴 좀 어려울 것 같은데, 그래도 앉을 수는 있다. 자, 이제 내가 여기까지 했으니까 이제 3열 앉는 건 직접 해야지. 나 또 진화하는 걸 보고 싶어? 내가 아까 얘기했지. 뭐라고? 안 된다고. 아, 안 된다고? 응, 가. 왜 이렇게 당차 거절이? 거절이 너무 당차한 거 아니야? 이 상태에서 이게 이제 6인승 옵션을 여기 원터치 버튼이 있더라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오. 어, 이런 식으로 해서 타는 거야. 이쪽으로 해서 요 사이로다가. 자, 이제 어, 요가 한번 해볼게요. 요가. 자, 이렇게 앉은 상태로 여기 끈이 있어. 어, 깜찍하다. 이거를 여러분, 제가 원래는 헬스를 하잖아요. 이거를 로우라 그래요. 로우. 둘, 셋, 넷, 다섯, 몇 개 더? 여섯, 원 모어? 어우, 적당해라. 펌핑, 오케이. 요 정도 키가 딱 이렇게 앉았을 땐요, 딱 이 정도예요. 거의 그냥 바닥에 쭈그려, 이렇게 해서 쭈그려 앉은 느낌? 어, 요 정도 느낌인데, 늘 얘기하지만 애들 태우기엔 좋아요. 장거리 가기엔 좀 그런데요, 애들을 태우거나 또 여성분들 있잖아. 좀 작은 여성분들은 뭐 그냥 한 시간, 두 시간 거리는 갈 수 있지 않나. 그리고 요게도 원터치 버튼이 또 따로 있어요. 어, 요쪽에. 원터치 버튼이 있어. 뒷좌석 사람들이 이렇게 이렇게 나가기 바로 편하게. 아, 그리고 요 광활 안 보여? 3열에 앉아도 답답하지가 않아. 아, 그래서 인기가 많은가 보다. 여러분, 저희 GV80은 가운데가 막혀 있는 것 때문에 좀 답답함이 느껴지잖아요. 그래서 좀 아쉬움이 있는데 되게 광활하고요.
저 부분은 아마 풀체인지 때 좀 화려하게 바뀌지 않을까. 하지만 이제 이것도 전기차로 또 나오겠죠. 근데 저 디자인은 정말 이렇게 구수하다 구수해. 그리고 요 산타페 6인승은요 진짜 예의가 발라. 얼마나 예의가 바른지 보여줄게. 자 먼저 앞에 선배가 나타났어. 안녕하세요 선배님. 어서오세요 선배님. 와 인사 깍지 산거 봤어요? 좀 배워 다시 안녕하세요 선배님. 어서오세요 선생님. 더 맞아. 이렇게 됐을 때 저기서 살짝 한번 눌러줘야 되더라고. 또 이렇게 아 이렇게 요거는 이제 진짜 캠핑 좋아하거나 잠깐 뭐 차박 그다음에 잠깐 쉬었다 가는 타임 요럴 때 이제 여기다가 매트 깔고 하면 되게 편하겠죠? 그리고 높이도 높더라고요 되게. 어때? 내 집 같은 아늑함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 많은 구독자 여러분들한테 사과의 말씀을 한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GV80을 엄청 깠잖아요 그동안. 우리 차면서 왜냐 승차감 별로라고. 제가 산타페를 3박 4일간 운전을 하면서요 느꼈어요. 아 우리 GV80이 진짜 고급스럽고 승차감이 좋은 차였구나. 오바가 아니잖아 여러분. 진짜 이 차는 경험 같아요. 저 이 차를 타보고 아 GV80은 정말 고급스러운 차였어. 저는 이 차를 타면서요 진짜 요철과 방지턱을 넘고 할 때 야 진짜 이렇게 차가 흔들릴 수가 있나? 이렇게 좌우로 흔들리고 요철을 읽을 수가 있나?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승차감은 제 경험상 정말 그렇게 좋진 않다. 이건 2.5 가솔린이고 일단 가장 내가 주행 때 궁금했던 게 있어요. GV80과 똑같은 엔진이란 말이야. 근데 얘는 전륜 기반, 걔는 후륜 기반. 가속력이나 이런 거 차이가 얼마나 날까? 사실 그 기반마다 차이가 있잖아요. 이렇게 같은 엔진인데 왜 힘 차이가 날까? 내가 맞춰도 되나? 그냥 맞춰보세요. 어. 전륜과 후륜의 차이. 어, 그렇지. 맞지? 어. 미션이 달라서 세팅값이 아예 달라요. 후륜인 차들이 훨씬 더 좀 고급감을 주는 거고요. 고급스러운 승차감. 그리고 전륜인 차들은 그거에 못 미쳐요. 바깥에 소음이 많이 안 들리잖아요. 이것도요 여러분 여기에 보시면 이중 차압 유리가 다 들어가 있어요 이쪽에. 그래가지고 문을 딱 닫으면은 조용합니다. 자 그럼 이제 가속감을 한번 느껴볼게요. 그냥 딱 2000cc 엔진입니다. 이 차로 밟는 차는 아니에요 확실히. 그리고 또 한번 느낀다. GV80이 잘 나가는 차였구나. 굉장히 그치. 근데 펠리세이드 살 바에는 난 오히려 이거 살 것 같은데. 산타페와 펠리세이드 하면 뭔가 가오 차이가 좀 나나? 어때? 여자의 눈으로 봤을 때? 여자의 눈으로 봤을 때 일단은 네. 차를 잘 모르면은 네. 그런 차이를 모를 것 같아. 근데 좀 더 그냥 큰 차, 작은 차 이 정도 차이? 나라면은 정말 오히려 그냥 적당한 패밀리카를 선택을 하라면은 소렌토나 이 산타페급을 고를 것 같아. 그리고 이제는 나도 6인승 괜찮은 것 같아. 하지만 저 3열은 아직도 저희 GV80 피지도 않고 있어요. 4기통 가솔린 터보기 때문에 4기통에서 기대하는 그거보단 잘 나가요. 다행히 6기통에 미치진 못하죠. 그리고 이제 가격대 한 4천만 원 정도면 무조건 네 엄청 비싸지도 않고 엄청 싸지도 않은 패밀리카. 2022년형 산타페 캘리그래피 6인승을 타봤는데 아 소렌토 6인승이 좀 궁금해지네. 그리고 너무나 인기차이기 때문에 여러분 진짜 오래 기다려야 돼요. 그래서 소렌토 나중에 6인승 제가 시승을 하게 되면은 한번 비교를 한번 해봐서 어떤 차가 더 괜찮은지 그걸 한번 얘기해드리고. 오늘 이 차를 타보고 급은 다르지만 GV80은 좀 사랑하게 됐어요. 사랑을 좀 하자. 나 사랑하고 있어. 내 눈만 높아져가지고. 난 콧대가 높아졌지. 수술해서 높아진 거지. 이상 챗벌이었습니다.